안녕하세요.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과 17학번 나종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참여 평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배운 그 개념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정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알게 된 점이나 구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Q&A에서 한 코멘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 제목이고 그에 해당하는 코멘트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4번은 제가 그 많은 Q&A 중에서 제가 의미 있었던 Q&A 몇 가지를 보는 건데요. 그 중간 PBL 때는 두 가지를 모아놨었습니다. 하나는 해공간을 구할 때 커널을 사용하는 거랑 RRDF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냥 솔브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최소 제곱폐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소 제곱폐가 직선 형태가 아닌 그 곡선 형태로도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된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이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경망에 대해서도 작성했습니다. 왜 히든 레이어가 필요한지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여기 교수님과 두 분의 학우분께서 그 길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변은 이 정도 세 가지로 구할 수 있었고요. 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2는 참여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챕터 2는 참여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Q&A 참여를 1주차에는 8번, 2주차에는 15번 이런 식으로 총 71회를 했고요. 3주차에 부족했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차에는 많은 참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질문 16번, 그리고 답변 및 수정 55번에서 71번에 Q&A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출석은 시간에 맞춰서 잘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중간고사 때는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지만 그중에서 저는 최소 제곱폐 개념을 인상 깊게 배워서 최소 제곱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최소 제곱폐를 구하는 방법이랑 그에 더불어서 QR 분해를 하는 방법, 이렇게 개념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전반적인 통계 지식과 확률 분포함수의 개념들을 이해했고, 그 중에서 저는 신경망이 되게 인상 깊게 배워서 신경망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동료들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 제가 중간 때는 이렇게 중간과 기말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처음 수학을 배우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동료 학우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챕터 3 개인 성찰 노트 파트입니다. 저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적당히 사용한 것 같고요. 이 학습 자료는 이 밑에 있는 대로 유튜브나 아니면 교수님이 주신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에 기여를 한 거는 그것입니다.
제가 다른 학우분들처럼 많은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지만, 업로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Q&A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Q&A를 많이 했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원활한 학습을 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점수를 주었고요. 네, 이 부분도 다른 동료들로부터 제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아니면은 제가 넘어간 부분, 잊고 넘어간 부분을 잘 체크해 주었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평가는 저는 김범준님을 평가를 했는데요. 정말 수업 학우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이건 수업에 대한 평가인데요. 좀 매우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8번과 9번 요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구와 유사하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 내용이 기초 수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통으로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이널 OK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 정도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따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파이널 OK를 받았다, 이렇게 따온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젝트 제안서인데요. 이번 도전 학기 동안은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망을 통해서 재무를 분석해서 이를 통해서 나중에 뭐 주식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효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차역 전파법으로도 가중치, 저희가 배운 전파법으로도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PBL 보고서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단순히 기초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 등을 많이 배운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학과에 재학 중인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마지막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운 10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 일단 적었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벡터나 밑에 보시면 행렬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단원부터 조금 힘들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여러 학우분들께 또 여러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나 행렬을 배운 친구들보다도 좀더뭐 모자라진 않은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적 개념적인 설명은 오히려 제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에 적용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인공지능에 이용되느냐가 이번 수업을 듣는데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더 중심을 두고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사용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 기하학적인 정사용 이미지를 찾아서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서 정사용의 개념을 공부한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정규 분포 같은 거 사실 고등학교 때도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배웠는데, 그래서 사실 통계 파트를 수업하실 때는 제가 조금 더 질문보다는 자료 공유나 이런 쪽에 좀 치중한 분, 좀 치중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래도 좀 기존의 배경 지식적인 것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더 이해하기 좀 쉬웠고요. 1-2번에는 5가지 이상 알게 된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적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행렬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해서 행렬의 연산 같은 걸 컴퓨터를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았고요. 그리고 행렬과 벡터.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시간이 2분 5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벡터가 아닐까, 왜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약간 현실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뭔가 이런 좀 호기심 같은 게좀 생겼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프로그래밍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에서 기계학습과 차이는 여기 있거든요.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넣고 그 규칙, 데이터 규칙을 통해서 정답을 산출하는 거라면, 기계학습은 정답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밑에 나중에 딥러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전에는 제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대한 증명을 찾아서 올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기말고사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학우분들이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정말 기뻤습니다. 교수님이 경제학에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학과 관련된 일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수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학이란 건 사실 철학이나 수학 같은 건 인간이 옛날부터 사고를 위해서 존재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를 세 가지 했는데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총 24회. 중간 이후 기말까지는 17회, 총 41회인데요. 사실 중복을 제외한 개수라서 좀 적긴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자료를 실수로 같이 좀 그걸 활용해서 좀 다른 걸더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세 가지를 보진 않았는데, 중복까지 포함하면 한 6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출석에서는 중간까지는 23회, 그리고 기말까지는 14회인데, 24회는 OH, 오피스하고 녹화본과 세미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하고는 5번 중에서 4번을 출석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고사 때 오피스하고인데 아쉽게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실 여기 총 4개를 제가 적었습니다. 개념을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기대값 사실, 근데 사실 이것만 구할 수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비록 7주밖에 안 됐더라도 교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셨고, 수업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에도 계속 답변해 주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피스아워를 항상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이라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언제든지 연락을 한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밖에 못 배우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발표상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4개 정도 보여드리는 게좀더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많이 적지는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학우분들과 같이 수업 들으면서 느끼게 되면 사실 이 수업이 수학을 가르치는 수업이지만 교수님께서 수학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실 다른 수업들 들어보면 Q&A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Q&A가 많고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 서로 참여해서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학우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학습할 때는 제가 인터넷도 찾고 뭐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도 드리고 여러 학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이 기여하였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학과가 좀 인문계통이다 보니까 아는 수학적 지식이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어서 초반에는 좀 많은 걸 제공 못해서 제가 9 정도 줬고요. 토의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적극적으로는 참여했는데 사실 이걸 엑셀런트를 못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엑셀런트를 못준 이유는 과연 촉진과 이해를 도움 되는 제가 적절한 질문을 제공했냐? 사실 질문이란 것도 알고 기본적으로 이해도나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가능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런 쪽에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원활한 학습을 만약에 기여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자기소개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누군가 침묵을 깨니까 좀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엑셀런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 여기 검은색하고 보라색 글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검은색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보라색 글자는 중간고사 이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85점, 95점 준이유는 85점 준이유는 처음에는 제가 선형대 수학이나 뭐 미적분학 사실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이라서 조금 이해가 아쉬워서 85점 줬고요. 준것 같고요. 95점은 제가 아는 것도 그래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단순히 수업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되면서도 수업을 통해서는 알수 없는 것들도 제가 밖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95점 정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로 제 글에 댓글이 9개씩 막 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오히려 더 소통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도전학기도 7주가 아니라 한 10주, 12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은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 이렇게 세 분을 했습니다. 세 분이 근데 사실 기말고사 때까지도 너무 활발하고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계속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뒤에 두 분, 정원사구분이랑 청가용사구분은 사실 청가용사구분은 중간고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을 했고요. 근데 정원사구분은 중간고사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를 정말 재밌는 실험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청가용 학우분은 꾸준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게 배울 만한 점인 것 같고, 또한 제가 번역할 때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프로젝트 보시면은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보시고 학생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도록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추천합니다. 이제 PBL 보고서를 이야기할 건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에서 증명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PB 올 것을 사실 원하신다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드리 주시면은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게 수업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주석하게 되니까 인공지능이 제가 원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상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야기가 여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썼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명령어가 R이 아니어서 사실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서 주로 레이지나 R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저희도 사람끼리 해서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도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과 같이 좀 생각해서 언어를 맞추 이런 좀 세심한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좀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포화성 분포는으로 통해서 공격하고 방어력을 구하신 정원전화국 문의 자료인데 제가 통계가 스포츠에서 이용되는 사례를 좀 추가했습니다. 야구에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이게 NC 다이노스 창원에 본거지가 있는 NC 다이노스 구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NC 다이노스뿐만 아니라 NC 소프트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게임과 통계학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쪽으로 이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업이 그런 식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어 처리 교수님께서도 MIT에 보시면 MIT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자연어 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택하여 나열한 순열 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제가 보면 k케이스즈 n케이스즈로 바꾼 이유가 여기 처음에는 k 그냥 도구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이 1대1밖에 대응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좀더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번역이 좀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기초수학에서 배운 점을 가지고 어떻게 자연어 처리를 좀더 유리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상태를 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프로젝트는 사실 완성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서 7주 동안 배우면서 이걸 PBL 만들면서 많은 거 돌아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발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수학교육과 이상현입니다. PBL 양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장 참여평가에서는 담당 교수 또는 다른 학생들이 Q&A에 업로드한 10개 이상의 자신의 코멘트 or 앤서를 주시오라는 과제였습니다. 먼저 행렬의 곱에 대해서 제가 Q&A에 업로드했던 것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우스 조던 속어법에 대해서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 사다리꼴, 그 다음으로는 전치 행렬, 그 다음으로는 역행렬, 가역행렬,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치환과 반전, 행렬식, 수반행렬, 고유값 고유벡터, 닮은 행렬, 그레디언트, 헤시안, 경사하강법, 중적분, 순열, 조합, 중복조합,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조건부 확률, 베이스 정리,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확률밀도함수, 베르누이 분포,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균등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중심 극한 정리, 결합 확률 함수, 공 분산, 상관 계수 등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5개 이상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할수 있게 된 것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한 역행렬 구하기, 공식을 이용해 고유값 고유 벡터를 찾기, 이를 응용해서 닮은 행렬을 찾기, 해시형과 이차 형식으로 극대 극소점을 판별하기, 행렬을 곱하고 곱할 수 있는 행렬 선별하기, 중적분을 1차원 적분으로 바꾸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의 특징을 확인하기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점을 적어두었습니다. 역행렬에 대해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역행렬을 직접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수님께 질문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5분 만에 해답을 주셔서 완벽하게 습득한 뒤에 이후 선형 대수학을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자신이 업로드했던 Q&A와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모아서 제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7월 16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3일, 7월 26일, 7월 29일, 8월 2일, 8월 4일, 8월 5일날 질문했던 걸 적어두었고, 그뒤 경사각항법 질문, 중적분 질문, 사분위수 질문, 표본 분산 질문, 확률 밀도 함수 질문, 베이즈 정리 질문, 실내 구간 질문, 공분산 질문, 시그모이드 함수 질문, 그리고 이 특수 함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장 참여 부분 자기 평가에서는 제가 그간 동료 평가, 본 강좌 등에 기여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는 파트였습니다. Q&A 참여 횟수를 기재해 두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음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수 또는 다항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과 곱해서 대각 성분이 모두 1이고 그외 모두 0이 나오는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어떤 벡터 공간에서 다른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 동료와 같이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혼자 탐구하는 것보다 저보다 더욱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니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개인 성찰 노트와 동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장에서는 학습 활동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매달 그리고 마지막에 한 학기 동안 Q&A를 통하여 논의에 참여했던 내용과 자신도 참여했던 것, 모두와 기타 자신이 제공한 유의미한 정보 또는 그것이 자신이 참여한 부분을 모두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역행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컴퓨터는 맞게 계산했었지만 제가 보기엔 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딩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맞게 계산했음을 알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소수점을 출력하는 방식과 오차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닮은 행렬 길이의 성질을 10개밖에 몰랐었지만 교수님께서 주신 링크로 더욱더 많은 성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턴 방법, 이계 편도 함수 등등 여러 가지 증명을 했고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양의 정보, 음의 정보에 대한 질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적 가중치 값을 얻기 위해 경사각항법을 이용하는 이유를 탐구하였습니다. 중적분을 1차원 적분으로 바꾸는 풉이나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실내 구간에서 특정 값이 나타내는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중심 극한의 장단점을 탐구하였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해당 함수의 차이를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해서 적었었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의 이름과 해당 강의를 들으면서 얻어간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장은 이 강의를
이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제 소감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처음에는 수학이 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수강을 신청했었고 생소한 개념들을 많이 보고 많이 어려웠지만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교수님과 정리가 잘된 수업 자료 덕분에 쉽게 이해하고 강의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수식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방식과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수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시때 배웠던 선형 대수학 덕분에 앞으로의 대학 수학에도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3주 동안 본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기대했던 대학교 수학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3주간 공부해 온 것을 미들텀 과제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질문의 깊이는 많이 났지만, 마지막 강의까지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발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만들어둔 PEBL로 5주차, 7주차 동안 탐구하고 질문했던 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초반 3주 동안 문의 게시판을 이용했을 때보다 지금 더더욱 많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어 PBL에 많은 것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직접 구하는 것과 다르게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등 평소에 문제를 풀때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해서 처음엔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가지 증명을 해냈고, 이 프로그램 외에도 제가 원하는 수학 도구를 인터넷에서 여러 찾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을 손에 꼽을 정도로 잘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수학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더 많이 수학을 공부한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보면서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꼈었고, 지금 더 수준 높은 수학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수학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최근에 제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열어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대학 수학에 큰 관심이 생겨 1학년 2학기 선형 대수학, 대수학, 이산수학, 미분적분학 2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도전학기 동안 수강한 안성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페이션 참여 평가 그 점수가 되겠는데요. 이제 도전학기가 7주차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각 주차별로 이제 제가 배운 이제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1주차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대수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정의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벡터부터 시작해서 벡터가 가지고 있는 뭐 특성들, 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2주차 때는 이제 이러한 그 벡터들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좀더 확장을 시켜, 행렬, 그리고 행렬에 관한 다양한 특성들, 뭐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뭐 대각화, SVD 등등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3주차부터 이제 미분적분학을 시작을 했고요. 3주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차까지 뭐 미분적분학 관련한 이제 뭐 수렴, 뭐 극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등등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5주차부터는 이제 통계와 확률 부분을 배웠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부터 시작해서 좀더 심화된 개념까지 이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차에는 제가 여태까지 배운 이 선형 대수학 그리고 미분적분학 관련된 개념을 적용한 이것들이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신경망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대수학 과목을 한번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SVD를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PBL 방식으로, PBL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와중에 다른 이제 학우님께서 정리해주신 SVD 관련된 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기존에는 좀 이해하지 못했던 SVD에 대한 좀 이해를 심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게시물을 이제 제가 리파이널라이즈 한 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여기 이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챕터 2는 네, 챕터 2는 이제 챕터 2에서는 제가 이제 참여한 Q&A 횟수를 이제 적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1주차 때는 이제 상당히 뭐 흥미를 갖고 이제 처음에는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회사 업무가 이제 방학 동안 좀 이제 가중화되다 보니 도전학기에 좀 뭔가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주차 이후로부터는 제가 좀 참여를 못했다가 중간고사 제출을 한번 놓쳤는데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간고사 이후로부터 이제 여태까지 밀렸던 Q&A를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참여 횟수를 제가 적어 놨고요. 네. 참여 횟수를 적어 놨고 최대한 이제 메이크업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전체 기간 동안 한 15회, 16회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온라인 출석 횟수도 거의 이제 대부분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수강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이제 다른 분께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찰 노트가 되겠습니다. 개인 학습을 할 때에는 이제 이제 수업에서 제공된 그 Math for AI라는 그 온라인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 실습 이제 프로그램, 싸게 매스, 그리고 파이썬, 또는 R,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문의 게시판과 이제 또 구글 링까지 해서 나름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제공에는 제가 아까 이제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문의 게시판에서 활동이 좀 활발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굿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토익 참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의 게시판 활동이 초반에는 그렇게 활발했지 않았기 때문에 굿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그 메이크업 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제 글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분께서 이제 학습을 할때좀 빠르게 다시 재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들을 나름 정리하고 파이널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엑설런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하고 있는가. 네, 선형대 수학이랑 미분적 분학을 3학년 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꽤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SVD처럼 작년에 이제 수강한 내용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번 이제 학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좀잘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는가? 우선 이제 Math for AI 이 온라인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들 위주로 학습을 하였고요. 또 이제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다양한 그 추가 자료들. 요약된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들도 되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구글 링크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요 질문은 제가 아까
챕터 1에서 가장 위에 파티시페이션 챕터 1에서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 예정이고요.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제 SVD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쉽게 정리한 글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개념을 실사례에 적용한 이제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들로부터 SVD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확률 분포들, 포화상 분포가 이제 실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좀 차원 축소 내용이 이제 선형대수학 후반부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추후 이제 현업에서 빅데이터를 다룰 시에 아무래도 제한된 그 하드웨어 내에서 큰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좀 차원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분석할 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 점수는 마찬가지로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활발히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85점을 제 자신에게 부여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제가 새롭게 작성한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 파이널 리포트에 제가 적은 점수가 되겠는데요. 중간고사 이후 최대한 이제 메이크업을 하였기 때문에 5점이 증가한 90점을 제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개인 성찰 노트를 보자면은 네. 지금 네, 동료에게 도움을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좀 약간 그렇다. 왜냐하면은 중간고사 전까지 제가 활발히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라는 점수를 주었고요. 네. 아쉬운 점은 네. 회사 일정 때문에 초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점. 하지만 이제 메이크업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Q&A 게시판에 참여하면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수한 동료 평가 부분에서는 유가이 올렉산더루님께 이 우수한 동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이제 제가 파이널라이즈를 할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는데 이 유가이님께서 정리해주신 글을 보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정리한 양식 또한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되게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 개인적으로 이제 PBL 방식은 그 온라인 그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약간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문의 게시판 같은 거 활용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게시판에 다양한 글들을 올리면서 사실 오프라인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 간의 교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는 많은데 반면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한 그런 학생분들 간의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분들께서 요약한 다양한 그 학습 자료들을 통해서 그 최대한 그 학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과목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과목 자체라기보다는 그 온라인 플랫폼,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 그 플랫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그 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좀, 그 공지나 이러한 문의 게시글이 올라올 때 알람을 주긴 하는데요. 이 알람을 클릭하면은 해당 공지글로 좀 뭔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켜져서 해당 공지글이나 이제 질문글로 들어가려면은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해당 과목에 들어가서 뭐 문의 게시판 또는 공지 게시판에 들어가야 돼서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Q&A 게시판에 여태까지 그 참여한 게시물들을 이렇게 적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네, 요렇게 다양한 제가 여태까지 활동한 그 문의 게시판 글들을 이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10주 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선대나 미분적 분학을 복습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쭉쭉 내려가 보면은 아, 네. 그 다음에는 네, 프로젝트 제안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제시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학 출신이기 때문에 매출 관련해서 되게 좀 상점 매출 관련해서 좀 이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상점별 이제 향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매출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뭔가 신경망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코멘트 부분 관련해서 요약드리자면은 1주차 때는 처음 접하는 PBL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네. 이 다른 문의 게시판에 본인이 공부한 것을 다른 분과 이렇게 공유하는 이 PBL 방식은 제 생각으로는 이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이제 방법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이제 하고 싶었지만 회사일이 좀 병행을 하였고 또 도전학기 수업도 제가 이번에 좀 욕심을 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게 서로서로 이제 엇물리다 보니까 좀 투자를 하기가 좀 시간 투자가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뭐 꾸준히 듣긴 하였는데 문의 게시판에 제가 이제 초반에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다행히도 사실 그래서 좀 포기할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교수님께서 메이크업할 기회를 주셔서 중간고사 기간 이후부터 이제 참여하지 못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문의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 내용들을 좀 읽어보는 와중에 제가 이제 기존에 이해하지 못했던 SVD 관련해서 너무 이제 정리를 잘해주신 글들이 많아서 문의 게시판에 그 글들을 통해서 이 SVD에 대한 저의 이해도를 좀더 고도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차 네, Third Month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진행하면서 요 Mask for AI 그 홈페이지가 상당히 이제 학습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메이크업 하는 과정이 되게 빠르고 수월했습니다. 단순히 그 이론적인 내용, 문서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실습 툴들, 싸게메스나 R도 그 홈페이지 자체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이제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절약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리포트 코멘트는 이제 PBL을 마무 어요 PBL 리포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이제 직접 한 게시물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귀하는데 수월했고요. 기업 회상이 수월했고요. 정규학기로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시국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렇게 도전학기로 접할 수밖에 없어서 좀 나름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화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더 나아가 새로운 알고리즘까지 좀 개발해보고 싶은 이제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마치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